안녕하세요, 모험내입니다. 사바씨의 기억을 여행하는 도중 아타락이 긴급히 불러서 기억 속에서 나왔습니다. 기억 기계에서 일어나 보니 아타락이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이오맨스가 레포지 토럼을 공격해 들어왔답니다. 아니, 서로 사이가 안 좋다더니 이 정도였어? 그럼 뭐 잘됐죠. 놈들은 싸우게 두고 우린 튑시다. 그런데 문을 나서자마자 테크노마기 사령관 오라드가 원하는 걸 찾으셨나 이 도둑놈아? 라며 테리얼을 맞이합니다. 오라드는 꽤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테리얼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고 태연하게 답합니다. 또 오라드는 자기 기지에 침투한 건 네가 처음이라고 말하고 테리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오라드는 성질이 뻗쳐서 테리얼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이오맨스의 생체 병기가 오라드의 방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오라드는 괴물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테리얼에게 나중에 보자고 말하고는 괴물과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하! 바이오맨스 요놈들 아주 이뻐 죽겠군?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쳐들어와서 적절하게 싸워주겠으니 말이죠. 황제와 오라드 사이의 싸움도 알바 아니고 테크노마기와 바이오맨서 사이의 싸움도 알바 아닙니다. 테리얼은 테리얼! 도망가긴 합시다. 기지 전체는 테크노마기와 바이오맨서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용호 상박이더군요. 덕분에 침투할 때보다 나가는 건 훨씬 쉬웠습니다. 더 이상 테크노마기로 위장할 필요도 없으니 일찌감치 복장도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꿔 입어놓았습니다. 파괴력과 무기기술의 테크노마기, 날렵함과 에너지기술의 바이오맨서, 이들 사이의 대혈투, 아무나 이겨라. 너희들은 싸워라, 난 간다. 모두들 안녕. 아, 근데 나올 땐 좋았는데 나중에 한참 게임을 플레이하고 나니까 이 기지에 스킬집 업그레이드에 꼭 필요한 넥타를 비롯 여러 아티팩트가 꽤 있었는데 모두 두고 왔더군요. 녀석들이 싸우는 틈을 타 좀 훔쳐올 걸 그랬는데 이 당시는 신나게 빠져나오는데 정신이 팔려 경황이 없었습니다. 기지를 탈출하고 나서 테리얼은 아타나에게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고 브리핑을 요구합니다. 바이오맨서는 사바시가 레포리토럼에 잡혀있는 걸 알고 공격해온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사바시를 구출해주려고? 아니면 테크노마기처럼 사바시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테리얼은 브리핑을 듣고는 이 섬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껄껄 웃습니다. 다음 시즌엔 꼭 이 빌어먹을 곳으로 휴가를 와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무튼 이번엔 반대로 테리얼이 사바씨의 기억 속에서 본 광경을 모두 아타나에게 말해줍니다. 특히 사바씨가 마지막으로 원주민 아티부족 장로를 만났다는 걸 듣자 아타낙은 그 장소가 에버글레이드 습지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에버글레이드 습지입니다. 가서 아티부족 장로 말리게 알고 있는 걸 물어봐야겠죠? 또 사바씨의 몸에 깃든 데몬이 안내등을 밝힐 수 있었던 것처럼 테리얼의 데몬 아타낙도 안내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야 하는 에버글레이드 습지가 어딘지 확인해봤습니다. 거의 섬 반대편까지 가야 하는 까마득한 곳에 있더군요. 가는 길도 모르는 마당에 이거 걸어가다가는 걷다가 날 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꼼꼼히 지도를 살펴본 끝에 와든스 홀드 근처에 있는 오버시어 하나를 해킹해 패스트 트래블로 최대한 목적지 근처까지 화물 열차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이 더 안전하고 확실할 것 같아서요. 근데 와든스 홀드 근처 오버시어를 찾아가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게임은 길찾기가 중요한 모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길찾기가 어렵다고 해서 성가신 느낌은 없었고 늘 그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세상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이 거대한 게임 속 세계를 일일이 다 디자인하고 오브젝트를 채워넣고 스토리를 부여한 제작진들의 노력을 떠올릴 때마다 압도당하곤 합니다. 그 수많은 지형과 건축물들, 미술들, 인물들, 그리고 상호작용들, 정통 싱글 RPG는 신경 써야 할건 너무 많으면서도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보상도 적고 호평받기도 쉽지 않은 장르입니다. 세상이 방대하고 자유로울수록 그만큼 필연적으로 버그와 결함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임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없으면 이런 게임은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멋진 세상을 선보여주는 이런 훌륭한 게임을 만드는 작은 제작사들이 더 성공하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제자로 거대한 추가 패치가 이루어져서 버그는 한층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메커니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석궁에 장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많이 너프되었고 몬스터들은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한동안 패치 전에 전투 모습이 담길 겁니다. 패치 전에 플레이한 부분이니까요. 오버시어가 있는 곳인 테크노마기의 4번 기지에 왔습니다. 여전히 4번 비자가 없기 때문에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연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시체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나 본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우회해 침투로를 살펴봤는데요. 이곳 오버시어를 발견하고 해킹하는 일은 저번에 했던 것보다 두 배쯤 더 어려웠습니다. 이곳에선 테크노마기에게 한번 발각되면 아래층 숙소에 있는 애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들더군요. 거참 출동훈련 하나는 기똥차게 되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건물 옥상까지는 올라왔는데 문제는 오버시어 장치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지도에 위치가 표시되긴 하는데 레벨이 워낙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어디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오버시어 쪽에 가게 되는지 알아내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로는 분명 여기길래 창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왔다가 자고 있던 테크노마기에게 다구리 맞고 끔살당하게 됐습니다. 또 오버시어 장치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발각되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발각돼 도망치다가 떨어져 죽기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죽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야, 이번엔 좀 성공해보자! 그리고 마침내 뭔가 수상한 분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까 테크노마기 간부 하나를 처치하면서 열쇠를 얻었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에 들어가 살펴보니 오버시어 장치가 바로 보입니다. 와, 감격. 드디어 오버시어를 해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킹에 성공하고 문을 열자마자 문 앞에 서있던 보초한테 딱 걸렸습니다. 아니? 언제 와있던 거냐?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또 실패할 순 없게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 화물 운반 터미널에 접촉합니다. 비록 에버글레이드 습지에 한 번에 갈 수는 없지만 섬을 상당히 가로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물 열차를 타고 4번 비자 구역에서 3번 비자 구역으로 단숨에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에버글레이드까지는 걸어갑시다. 걸어가는 곳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연한 발견과 모험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에버글레이드로 가는 길목에는 넓은 테크롯 오염지대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충 지나치려 했는데 탐사하는 재미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유는 이곳 근처에 넥타가 있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넥타는 스킬집 업그레이드를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인데 워낙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희귀합니다. 다만 넥타가 있는 곳 근처에 가면 아타나기 넥타 입자가 느껴진다고 한마디 해주기 때문에 그게 힌트가 되어줍니다. 아참, 그리고 테크롯 지대 꼭대기에서
신비로운 퍼즐도 하나 발견합니다. 눈치를 보니 가운데 퍼즐 박스를 이리저리 옮겨 양쪽 장치의 에너지가 서로 통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이 퍼즐을 해결하느라 게임 속 시간이 한밤에서 아침이 되고 또 아침이 저녁이 될 때까지 꼼짝 않고 이곳에서 퍼즐을 푸느라 보냈는데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겠다가 아침 햇살이 비치며 새가 지저귀는 광경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넣는 건 은근히 난이도가 높은 일이라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과 같은 대작 RPG에도 빠지곤 하는 요소인데 이런 요소를 굳이 넣어 감동을 준 제작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마침내 퍼즐을 풀고 장치를 작동하자 엄청난 보상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태껏 게임하면서 이렇게 많은 보상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곳을 지나쳐가길 잘했습니다. 넥타를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넥타 근처에 업그레이드 키트도 하나 있다고 맵에 뜨더군요. 그래서 가볍게 그것도 주워가려 했는데 바로 그게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나중엔 오기가 생겨서 기필코 찾고야 말리다! 라는 각오가 생기더군요.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곳 테크로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업그레이드 키트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워낙 지형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였습니다. 게다가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곳을 빠져나가 절벽지대를 빙 둘러보기도 했고요. 또 테크롯에 감염된 존재들에게 여러 번 죽기도 했습니다. 약해 빠진 놈들인 줄 알았는데 가끔씩 꽤 센 녀석들도 나타나더군요. 하지만 수없는 삽질 끝에 결국 업그레이드 키트를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파이터 공격력 업그레이드 2더군요. 이거 하나 어쩌고 참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크로 지대를 빠져나와 바이오맨서 신전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신전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신전입니다. 이곳이 바이오맨서의 총 본산인데요. 이곳의 비밀은 나중에야 파헤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칩시다. 어디서 익숙한 기타 소리가 들려 올려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기타 치는 남자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번에도 기타 치는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드디어 사바씨의 기억 속에서 봤던 똑같은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아타낙은 사바씨의 데몬이 했던 것과 똑같이 바닥에서 안내등을 솟구치게 합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I can feel you out there in the darkness. Come to my village. We shall talk. Follow the beacon. Listen. 이 목소리는 사바 씨의 기억 속에서도 사바 씨를 인도하던 목소리입니다. 아마도 아티 장로 말릭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안내등을 따라 계속 이동해야 합니다. 은근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음 안내등으로 갈 때마다 몬스터들이 득실거려서 가끔씩 까다로운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도적대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elevator to ascend to the village. 이제 드디어 거의 다 온 것 같군요. 올라가 봅시다. 어? 저 남자는?